Apa lagi ni mak? Hah? Apa lagi ni? Kemarin aku sempat sebut ni apa? Kalau kalau lagi, ya. Kalau kalau lagi, ya. Ayo, ki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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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일이나 5일 정도 못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필리핀 세탁법은 뭐 한국이랑 똑같습니다. 그냥 뭐 세탁하는 거 어디든지 더러워진 옷, 땀 냄새 저런 옷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탁해서 말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필리핀 세탁은 무엇이 유명하냐면은 첫 번째, 세제를 엄청나게 쓴다는 것입니다. 이런 세탁가루를 한국에서 1년치 사용할 거면 여기서는 보름치 사용한다.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처음에 필리핀 왔을 때 세탁가루를 퍼먹는 줄 알았습니다. 아니면 뭐 뒤로 훔쳐가는 줄 알았습니다. 정말 엄청나게 거품을 냅니다. 지금 세탁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양을 조절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품이 안 납니다. 그렇지만은 얘들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거품을 냅니다. 세탁가루를 들이붓는 거죠.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특히나 헬퍼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거 사주면 안 됩니다. 이런 거 사주면 그냥 때려 붓습니다. 그냥. 그러니까는 낱개로 되어 있는 거. 이거는 지금 그 세탁가루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낱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걸 사줘갖고 그 양에 맞춰서 오늘은 한 개 써라 두 개 써라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만 아마 양 조절이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다운이라 그래. 한국에서는 뭐 피존하세요 그러죠. 그죠? 얘들은 이 보면은 옷에 그 빨래를 하고 나면은 새로 입은 옷 들을 보면은 세탁 냄새가 납니다. 세탁 비누 냄새인지 이런 어떤 피존 그 향기 같은 게 나는데 그게 은은하게 퍼져서 뭐 좋은 냄새가 아니라 역겹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대로 헹구질 않아가지고 아주 그 세탁 가루 자체가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세탁 가루 그냥 이 코에 대고 여기 세탁 가루 냄새를 맡으면 나는 그런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. 지금도 보세요. 이거 오늘 하루 이거 하는데 양이 이거 4봉 들어간다고 이렇게 4봉 갖고 왔습니다. 피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세탁을 합니다. 뭐 제가 자꾸 일일이 사사건건 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안 좋아하니까 가급적 저는 입을 다물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막탄뜨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몇 번씩이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? 더 심하겠죠. 그리고 필리핀 세탁에 그 가장 핵심되는 거 한국 분들이라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헬퍼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옷이라든가 고급진 옷 정말 아끼는 옷 한두 벌 안 버려 보신 분들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. 왜냐? 때려 붙습니다. 이 락스를 갖다가 이 락스가 거의 빨래를 합니다. 제가 지금 여기 현지인들의 빨래하는 법을 안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이걸 아예 옆에 대놓고 세탁가루를 푸른 그 세탁통에서 빨래를 비비면서 저걸 들이부으면서 합니다. 그래서 거의 빨래할 때 막 한 통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잘 모르는 그런 헬퍼들을 만나게 되면은 좋아하시는 옷, 아끼시는 옷, 그 다음에 비싼 옷 그런 옷들을 한두 번은 꼭 버리게 되니까는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. 이 락스. 그래가지고 전에 제 처제를 지금 현재 앙헬레스에 살고 있는 제 처제를 갖다가 한국인 집에다가 헬퍼로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. 왜 쫓겨났냐?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바지가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주 고급진 바지를 갖다가 무려 한꺼번에 세 벌이나 그냥 아주 락스로 갔다가 락스로 갔다가 아주 망가뜨렸답니다. 그래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 가서 데려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.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필리핀 빨래법에 대해서 빨래하는 그 특성이라 그러죠. 이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
여기 그 우리 처제가 이제 가니까는 그 제가 이제 빨래를 담당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빨래하는 거를 세탁기 조절 뭐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잘 컸는데 이 참 필리핀에 와서 이걸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빨래를 전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이불 빨래 이래 넣어가지고 한국식으로 막 밟아가지고 저렇게 빨고 있고 나머지 이제 색깔 옷하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. 이거는 락스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. 락스를 써야 된다고 해서 저렇게 따로 빼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안 건드릴 겁니다. 예. 엄마보다 훌쩍 커버린 큰애가 이제는 여기다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. 엄마는 의자를 냅두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위희는 저렇게 의자를 안 놓고도 됩니다.